A 1. Let me know as soon as he arrive. 자, 이번 시간은 96쪽 문법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A번을 보면 괄호 안의 동사를 적당한 어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let a know 뭐 하면 A에게 뭐 뭐를 알리다 이런 뜻이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니까 let me know 내게 알려 주세요. as soon as he arrive. 그가 도착하자마자. 다시 말해, 그가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let로 시작하는 간접명령이 직설법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고 as soon as 이하를 보면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이지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죠. 자, alive는 현재 시제가 되어야 하는데 he가 삼식 단수니까 l 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t me know as soon as he arriv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2. I wish he be here now. 자, 이 문장은 i wish plus 가정법 문장이죠. 기본 법 설명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i wish plus 가정법 과거가 되면 나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로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고, I wish plus 가슴법 과거 완료가 되면 나는 뭐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로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소망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서는 now가 있으니까 현재의 실현 곤란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따라서 I wish plus 가슴법 과거가 되어야겠습니다. I wish she were 혹은 was here now. 난 그녀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3번으로 갑니다. I wish you were here now. I wish you was here now. 3. If I had money, I travel in Europe. 자, 3번을 보니까 조건절의 동사가 head로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if I had money, 내게 돈이 있다면, I travel in Europe. 나는 유럽 여행을 할 텐데. 혹은 나는 유럽 여행을 할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절에 동사의 과거형 had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겠어요. 따라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나 could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travel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If I had money, I would travel in Europe. 돈이 있다면 나는 유럽 여행을 할 텐데. 자 이번엔 우드 대신에 쿠드를 써보겠습니다. If I had money, I could travel in Europe. 돈이 있다면 나는 유럽여행을 할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I had money, I would travel in Europe. If I had money, I could travel in Europe. For if he have a better knowledge of the mountain, he would not have died like that. 자, 4번입니다. have a knowledge of 뭐 mama 하면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뜻에서 뭐뭐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따라서 have a better knowledge of 뭐머는 뭐뭐에 대한 좀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뭐뭐에 대해 좀더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 보죠. If he have a better knowledge of the mountain. 그가 그 산에 대해 좀더잘 알고 있었다라면 He would not have died like that. 그는 그처럼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절을 보면 would not have died, 즉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가 나오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과거분사 died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쓰였으니까 가정법과거 완료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절에는 가정법과거 완료 의 형태인 had 플러스 과거분사, 즉 had had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he Had he had a better knowledge of the mountain. 그가 그 산에 대해 좀더잘 알고 있었더라면 He would not have died like that. 그는 그처럼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If he had had a better knowledge of the mountain, he would not have died like that. Five. If I be diligent when I was young, I would be happier now. 자 5번을 보면, 자 역시 주절의 동사가 would be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가정법 문장이 되겠습니다. If I be diligent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부지런했더라면. 자 when I was young이라는 과거 사실 나타낸 말이 있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 부지런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I would be happier now. 나는 지금 더 행복할 텐데.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 시간에 배운 겁니다. 생각나시죠? 가정은 과거 사실에 반대이지만 그 결과가 현재에 미치는 경우를 나타내는 혼합 가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절은 내가 젊었을 때 부지런했더라면.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had been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주절은 난 지금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로 would be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had been을 써서 If I had been diligent when I was young, I would be happier now.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If I had been diligent when I was young, I would be happier now. 6. I wonder what he say if he had known the fact. 자, 6번을 보니까 wonder라는 타동사가 나옵니다. 궁금하다 이런 뜻이죠. 자, if절이 had known 이런 식으로 가정법 하고 완료니까,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at he say if he had known the fact. 자, if he had known the fact 만일 그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What he s a y 그가 뭐라고 했을지.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만일 그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뭐라고 말했을지 난 궁금하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절이 had known으로 가정법 하고 완료니까, 자 주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plus have p l u 과거분사 said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때 what 이하가 I wonder 이하에 계속되는 간접음원이니까. 평서문의 어순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what he would have said 이런 형태가 되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i wonder가 없다면 what would he have said if he hadn't the fact.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onder what he would have said if he had known the fact. 7. It is time we return Home. 자, 7번을 보죠. It is time we return home. 자,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법 설명에서 It is time 플러스 가정법 과거, 즉 동사의 과거형이 오면 이제 뭐뭐할 시간이다. 이제 뭐할 때이다. 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return을 과거형인 returned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is time we returned home. 8. Were I you, I speak to him about it. 8. Were I you, I speak to him about it. e i y o u 내가 당신이라 e i speak to him about it. 나는 그에게 그것에 대 i 이야기할 텐데. it. I speak to him about it. e r e i y o u 는 i e e i o u i f I were you, 에서 I f 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일어나서 w e r e I y o u 가된 것이죠. I I f 가 생략된 조건절에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peak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would spea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Were I you, I would speak to him about it.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re I you, I would speak to him about it. Nine. He continued talking as if nothing happened. 자, 9번에는 "continue ing"가 나오네요. 계속 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continue to 부정사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He continued talking, 그는 계속 이야기했다. As if nothing happened,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 해 e 분의 동사 형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법 설명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s if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도 올수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올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복습해 보면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면 마치 뭐 뭐처럼 자 이런 의미로 주절과 같은 때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마치 뭐 뭐였던 것처럼 자 이런 의미로 주절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상을 따져보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다. 자, 이런 식으로 종속절 SAP 이하가 continued 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야 하니까 가정법하고 완료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happen은 had happened.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he continued talking. as if nothing had happened.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continued talking as if nothing had happened. 10. I don't think it will rain, but if it r a i n I will have to put off my departure. 자, 10번을 보니까 put off. 자, 이것이 나오는데 뜻은 연기하다 이럴 뜻입니다. 그래서 postpone과 같은 뜻입니다. departure는 출발하다 의미의 동사 depart의 명사형으로 출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I don't think it will rain. 나는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ut, 그러나, if it rain, 만약이라도 비가 온다면, I will have to put off my departure. 나는 출발을 연기해야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죠. 자, 비가 올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이라도 비가 온다면, 자, 이런 의미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은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미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미래의 동사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should 플러스 동사 운영 혹은 what d 스 동사 운영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데 자, 그래서 should rain 혹은 what rain 자,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다쓸수 있는데 자, 문제는 조동사 will입니다. 자, 조건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 운영이 올 때는 주절의 조동사가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어느 쪽도 다 좋지만 w h a t to plus 동사 원형이올 때는 조동사가 과거형만 올수 있다 그랬죠? 자 따라서 여기는 주절의 조동사가 현재형인 will이니까 should rain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I don't think it will rain, but if it should rain, I will have to put off my departure.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rain, but if it should rain, I will have to put off my departure. 11. If it be not for the dictionary, no student could give a right answer. 자, 11번입니다. Give an answer 하면 대답하다. 그래서 동사 answer와 같은 뜻이 되죠. If it be not for the dictionary. 자, 주절이 could give 이런 식으로 가습법 과거니까. 만일 그 사전이 없다면, no student could give a right answer. 어떤 학생도 맞는 답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절이 could give. 자, 이런 식으로 가슴법 과거니까 조건절의 비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were 또는 was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뭐뭐 혹은 if it was not for 뭐뭐 하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 자, 이런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the dictionary 혹은 if it wasn't o for the dictionary 만약 그 사전이 없다면 no student could give a right answer 어떤 학생도 맞는 답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the dictionary no student could give a right answer If it was not for the dictionary, no student could give a right answer. 12. I propose that the bill reject. 자, 12번입니다. bill은 의회 등에서의 법안 이런 뜻이고, reject a bill 하면 reject가 거부하다 이런 뜻이니까 법안을 부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반대로 법안을 가결하다 하면 pass를 써서 pass a bi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나는 그 법안이 부결되기를 제안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앞에서 여러분 설명해드렸지만 제안, 주장,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즉, propose, suggest, insist, order. 자 이런 동사 뒤에는 대절이 연결되면 대절에 should가 관용적으로 쓰여서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혹은 should를 생략해서 가정법 현재형인 동사 원형 이 쓰인다 그랬습니다. 자 주로 미식 영어에서는 동사 원형을 쓰고 영식 영어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 을 쓴다 그랬죠. 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따라서 더 빌과 r e j e c t 의 관계를 보면 그 법안이 부결되다. 자, 이런 식으로 수동의 관계니까 should be rejected 혹은 그냥 be reject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propose that the bill should be rejected 또는 should를 생략해서 I propose that the bill be rejected.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I propose that the bill be rejected. I propose that the bill should be rejected. 13.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I fail in the attempt. 자, 벌써 13번입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해 보죠. 자, fail in 뭐뭐 하면 뭐 뭐에 실패하다. 자, 반대로 뭐 뭐에 성공하다 하면 succeed in 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ttempt는 명사로 시도, 노력. 자, 이런 뜻이고,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시도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만일 당신의 충고가 없었다면, I failed in the attempt. 나는 그 시도에 실패했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ad it not been for ᄂᄅ는, if it had not been for ᄅᄅ에서 접속사 if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일어나서, had it not been for.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 하면, 가즈법 과거 완료로,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if we were not for 뭐뭐, 혹은 were it not for 뭐뭐 하면, 가즈법 과거로, 만약 뭐뭐가 없다면, 자, 이런 뜻이 되고,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 혹은 had it not been for 뭐뭐 하면, 가즈법과고 완료로,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조건절이, had it not been for 뭐뭐. 자, 이런 형식으로 가즈법과고 완료니까, 자, 주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plus have, plus 과거 분사 failed. 그래서 would have fail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해석을 해보죠.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만일 당신의 충고가 없었다면, I would have failed in the attempt. 나는 그 시도에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정리하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in the attempt. 14. B, it true or not, it is not worth considering. 자, 14번입니다. be worth ING는 뭐뭐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고, consider는 고려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니까, be true or not,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it is not worth considering, 그것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법, 즉, 동사원형 plus A or B 하면 A이든 B이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따라서, be true or not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 이런 뜻으로 whether it is true or not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B는 어형을 바꿀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be it true or not it is not worth consider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보고 15번으로 가겠습니다. Be it true or not it is not worth considering. 15. Should we fail, what happen? To us. 자, 15번. Should we fail? 자, 가족법 미래죠?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우리가 실패한다면, What happened to us?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이런 말인데요. Should we fail은, If we should fail에서 접속사 이프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일어나서, Should we fail?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조건절, Should we fail이 가족법 미래니까, 자, 거기에 맞춰서, 주절의 happen의 어형을 바꿔야 하는데, 자, should가 사용되었으니까 happen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를 사용해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happen, 혹은 현재형 will을 사용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happen. 어느 쪽도 다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Should we fail, what would happen to us? 혹은 Should we fail, what will happen to us?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Should we fail? what would happen to us should we fail what will happen to us 16 she told me about the incident as if she see it with her own eyes 자 16번입니다. 인시던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시던트 하면 사건, 특히 나쁜 사건을 의미합니다. she told me about the incident 그녀는 나에게 그 사건에 대해 말했다. As if she see it with her own eyes. 마치 그녀가 그녀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처럼.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녀는 마치 자기 눈으로 그 사건을 본 것처럼 나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s if 이하가 문맥상 주절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내야 하니까 자, 말하는 시점보다 그 사건을 본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as if 이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had seen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as if p l u 가정법 과거 완료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뭐 뭐였던 것처럼 이런 의미로 주절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she told me about the incident as if she had seen it with her own eye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She told me about the incident as if she had seen it with her own eyes. 17. It rained for three days now. I wish it stopped. 17번 It rained for three days now. now가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로 보기 쉬운데 for three days, 3일 동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가 되어야 합니다. It has been raining for three days now. 현재 3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다. 그래서 I wish it stopped. 이제 비가 그쳤으면 좋으련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야겠죠. 따라서 I wish plus 가정법 과거 구문이 되어야 합니다. I wish it would stop.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면 It has been raining for three days. I wish it would stop.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has been raining for three days now. I wish it would stop. 18. If I know who he be, I invite him long ago. 18번이죠. If I know who he be, 만약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안다면. 혹은 만약 내가 그가 누구였는지 알았더라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주절에 long ago라는 과거를 의미하는 어구가 있으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조건절은 head pp를 이용해 if I had known 그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일치만 시켜서 b를 was로 고치면 되겠죠. 정리하면 If I had known who he was. 만약 내가 그가 누구였는지 알았더라면. 다음 주절은 would have pp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니까. I would have invited him long ago. 나는 그를 오래전에 초대했을 텐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 I had known who he was. I would have invited him long ago. 자,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I had known who he was, I would have invited him long ago. 19. Be you in my place.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19번, pla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place에는 입장, 처지 이런 의미가 있죠? situation은 상황이란 뜻이고 자, 주절을 보면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형 조동사 would와 동사 원형 do를 보고 가족법 과거인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be you in my place는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place 이런 조건절이 되어야 하는데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서 were you in my place 이런 식이 되죠. Were you in my place?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을 확인해보고 마지막 20번으로 갑니다. Were you in my place?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20. If you are to die tomorrow, what would you do today? 20번 금방 답을 할수 있죠. 주절에 would와 do가 나오고 조건절이 비 동사 are to die 이런 형태니까. 아 r e 가 w 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죠. If you were to die tomorrow, 만약이라도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what would you do today?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겁니까? 조건절은 주어 플러스 월투 동사 운영.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플러스 동사 운영. 이런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미래 구문이 되는 것이죠. If you were to die tomorrow what would you do today 자 이제 a번을 다 풀고 자 b번을 풀 차례입니다. 자 b번은 주어진 직설법의 문장들을 뭐 if나 i wish as if 등을 이용해서 가정법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살펴보죠. B 1 I am busy today so I cannot play baseball. 자, 1번입니다. I am busy today 나는 오늘 바쁘다. So. 그래서, I cannot play baseball. 나는 야구를 할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바빠서 야구를 할수 없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을 가정법을 써서 같은 내용의 문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바빠서 야구를 할수 없다. 자, 이 말은, 만약 내가 오늘 바쁘지 않으면 야구를 할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의 가정법 문장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직설법 문장의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야 하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바쁘지 않으면 자 이것을 먼저 해 보면 if i were not busy today. 자, 가정법 윗부 절의 비 동사는 원칙적으로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w a r 가 쓰이지만 자, 구어체에서는 뭘쓸수 있다? 1인칭,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was를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if i was not busy today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야구를 할수 있을 텐데 자이 말을 해보면 가즈퍼 과거니까 쿠드 플러스 동사 운용 플레이가 되어서 I could play baseba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If I were 혹은 If I was not busy today, I could play baseball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If I were not busy today, I could play baseball. If I was not busy today, I could play baseball. 2. I did not take the bus, so I didn't meet with the accident. 자, 2번입니다. meet with, with는 불의 사고 같은 것을 당하다. 혹은 누구누구를 우연히 만나다. 이럴 때도 있죠. I did not take the bus. 나는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 so, 그래서 I didn't meet with the accident. 나는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자, 다시 말해 나는 그 버스를 타지 않아서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법의 문장으로 바꿔보면 만약 내가 그 버스를 탔더라면 나는 그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주어진 직설법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내가 그 버스를 탔더라면 if I had taken the bus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이니까 had plus 과거분사 taken이 됐죠. 자그 다음에 주절인 나는 그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자 이것을 해보면 I would have met with the accid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니까 would have plus 과거분사 met. 그래서 would have met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f I had taken the bus, I would have met with the accident. 3. I am sorry, I cannot speak Spanish. 3번죠 I am sorry, I cannot speak Spanish. a n i not a s p a k s p o a n i s y h i 는 스페인어를 c a 없어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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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스페인어를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나시죠? 뭐 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으로 I wish 가정법 구문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 I'm a sorry plus 직설법 현재는 뭐 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 실현곤란한 소망을 나타내는 I wish plus 가정법 과거 이런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스페인어를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4. He treated me like a 3-year-old boy. 자, 4번입니다. treat는 타동사로 대우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이럴 뜻이죠. 자, 명사형은 어미에다가 m e n t 를 붙여서 treatme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He treated me. 그는 나를 취급했다. Like a three-year-old boy. 세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결국 이 말은, 그는 나를 마치 세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취급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 공부한 as if plus 가정법 구문이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자 문제는 에지 플러스 가정법 과거를 쓰느냐, 에지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느냐, 자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데, 자 문맥선을 따져보면 당연히 주절과 같은 때를 나타내는 에지 플러스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는 나를 마치 세살 먹은 어린 아이처럼 취급했다. 자 이것은 말이 되지만, 그는 나를 마치 세살 먹은 어린 아이였던 것처럼 취급했다. 자 이런 말은 안 되죠. 자 따라서 as if plus 가슴법 과거에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를 취급했다. He treated me. 내가 마치 세살 먹은 어린아이인 것처럼. as if I were 혹은 as if I was 그리고 a three-year-old bo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treated가 과거니까 as if I had been a three-year-old boy. 자,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A 번의 9번과 16번에서도 설명이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더 짚고 넘어가죠. As if 구문에서는 주절의 동사가 현재이든 과거이든간에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면 무조건 주절과 같은 때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완료면 무조건 주절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treated me as if I were a 3-year-old boy. He treated me as if I was a 3-year-old boy. 5. Hurry up and you will catch the first train. 자, 5번입니다. Hurry up. 서둘러라. And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first train. 너는 첫 기차를 탈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서두르면 첫 기차를 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명령법 플러스 엔드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자, if 절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바꿔 보면 네가 서두르면 if you hurry up 너는 첫 기차를 탈 것이다. you will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가 서두르면 이 말은 가정이 아니라 단지 조건을 붙인 거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지서법이 됩니다.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f you hurry up, you will catch the first train. 6. Work as hard as you can or you will never succeed in life. 자, 6번입니다. Work as hard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 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never succeed in life. 너는 인생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결국 이 말은 네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는 인생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법 플러스 오 r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if not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죠. 자, 바꿔봅니다. 네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if you do not work. As hard as you can. 너는 인생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never succeed in life.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문장을 if not 하고 같은 뜻을 가지는 접속사 unless를 이용해서 바꿔 쓴다면 Unless you work as hard as you can, you will never succeed in life.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7번으로 갑니다. If you do not work as hard as you can. You will never succeed in life. 7. He did not confess his faults, and so I didn't forgive him. 자, 7번을 보니까, confess가 나오네요. 타동사로 고백하다, 자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명사형은 어미의 i-o-n을 붙여서 confession,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fault는 잘못, 과실, 이런 뜻이고, forgive는 타동사로 용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orgive, forgave, forgiven. 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함께 보죠. He did not confess his fault.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다. And so 그리하여 자 이런 뜻인데요. And so는 그냥 접속사 so의 뜻이 되겠습니다. I didn't forgive him.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자 다시 말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서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을 가정법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더라면, 나는 그를 용서했을 것이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직설법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더라면, 자, hadpp를 써서, if he had confessed his fault, 나는 그를 용서했을 것이다. 자, would havepp를 써서, I would have forgiven him.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정리해 보면 If he had confessed his fault I would have forgiven him.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If he had confessed his faults, I would have forgiven him. 8. As he didn't take the doctor's advice, he is not healthy now.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as가 나오는데요. 여기 as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take는 accept. 즉,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니까. As he didn't take the doctor's advice. 그는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he is not healthy now. 그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가주법식으로 바꿔보면, 만약 그가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지금 건강할 텐데.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직설법 문장의 종속절은 didn't take.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이고, 주절은 is, 즉, 현재니까, 과거 행위의 결과가 현재 영향을 미치는 혼합 과정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종속절은 가접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접법 과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자, 가접법 과거 완료니까,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그는 지금 건강할 텐데. 자, 가족법 과거니까 he would be healthy now.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he would be healthy now.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he would be healthy now. 9. I regret you did not call on me yesterday. 자, 9번입니다. Regret은 유감으로 생각하다. Call on은 콜론 플러스 사람이던 형태로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런 뜻이니까. I regret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You did not call on me yesterday. 네가 어제 나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자, 다시 말해 나는 네가 어제 나를 방문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을 가정법식으로 나타내면. 네가 어제 나를 방문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즉, 주어진 직설법 문장에서 regret 이하가 did not call.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니까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를 갖는 I wish plus 가족법 과거 완료. 이런 구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네가 어제 나를 방문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I wish you had called on me yester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확인해 보고 마지막 10번으로 가겠습니다. I wish you had called on me yesterday. 10. The knowledge of the danger saved us from a disaster. 자, knowledge는 보통 지식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정보, 즉, information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save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구해내다. 그리고 disaster는 재난, 재해, 뭐 이런 뜻이니까. the knowledge of the danger 그 위험에 대한 정보가 saved us from a disaster 우리를 재난에서 구해냈다. 자, 즉이 말은 그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을 모면했다. 결국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무생물 주의 물주문이죠그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을 모면했다. 자, 이 말을 가정법식으로 나타낸다면 만약 우리가 그 위험을 몰랐다면 우리는 재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주어진 직설법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가족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위험을 몰랐다면, if we had not known the danger, 우리는 재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뭐뭐를 피하다, 모면하다는 것은 escape from을 쓰면 되니까, we could not have escaped from a disas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If we had not known the danger, we could not have escaped from a disaste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If we had not known the danger, we could not have escaped from a disaster. 자,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좀